예,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또 더불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큰 스님과 우리 선배님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. 저는 뭐 법을 하기보다도 하나의 초심자 입장에서 아직 잘 모릅니다. 뭐 불교가 뭔지, 불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또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불교도 잘 모릅니다만은 몇년 전, 한 5, 6년 전부터 스님의 그 BTN 방송 그걸 좀 보다가 사실 그렇습니다. 어느 뭐 사찰이라든지 이제 스님을 만나 뵈도 이게 체계적인 공부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 어떻게 하면 이제 불교를 배울 수 있을까? 한편으로 생각해서 조금 나이가 젊고 젊었으면 뭐 불교 대학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. 하면 또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은 어떻게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제 스님 말씀이 BTN에 방송되는 말씀이 마음에 닿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초보자입니다만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불교의 기본 사항은 마음 편안한 마음 찾는 거겠지요.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찾는가? 한편으로 뭐그 다음에 중생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요. 마음 하나 찾는 거, 그거 이제 기본 기초 상식으로 그런 말씀드립니다. 또 살다 보면 천수경에서도 그렇습니다. 뭐 분별 집착, 또 내려놓아라. 뭔가 내려놓으면 편한 것 같은데,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. 엄청 어렵던데요. 그만큼 방향까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또 어려운 것은 한편으로 불교에서 뭐 불경만 잘하고, 독경만 잘하고, 뭐 사경만 잘하고 해서는 무조건 좋은 일 있다 하는데 뭐가 좋은 일이 있는지요. 그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거하고 무조건 또 외우고 뭐 사경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는 우리 큰 스님의 말씀처럼 뜻을 이해하고 좀 듣고 해보니까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알아갖고는 이게 안 되겠다. 아는 것 같고 마치면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. 그 실천하는 것이 사실 곧 사바세계가 뭐 인고의 세계 특히 맨 먼저 참아야 된다 하는데요. 거기 아까처럼 그만큼 집착, 분별처럼 참는다 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. 어떻게 하면, 그게 이제 한편으로 뭐, 저도 초보자입니다만은, 분별, 집착, 또, 뜻은 아는데, 실천까지 하기가 엄청 어려운데, 그 방향 찾기가 어려운데, 사실 그 우리 큰스님 말씀 듣고, 이제 조금, 백이 있으면 하나 정도 조금 길을 방향을 조금 찾는 것 같습니다. 그 덕분에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큰 스님 고맙습니다. 예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초보자입니다만은 이런 자리를 서게 해주신 우리 큰 스님과 우리 선배님, 도반님들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같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뭐, 한번더 거듭 고맙다는 말씀드리고,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